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자, 지금 횡성에서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제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어떤 축제인가요? 예, 이 강원 학생 스포츠 클럽 축제는 네. 그 강원도 학생들이 각 그 시군에서 네. 자체 경쟁에서 우승한 팀들이 모여서 네. 강원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축제 여기에서 우승한 팀들은 네. 강원도를 대표해서 전국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근데 언뜻 제가 딱 생각을 했을 때 스포츠라고 하면은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가 맞는데 축제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이유가 있나요? 예, 일반적으로 대회라고 하면 네. 그 엘리트 선수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면서 경쟁의 성격이 강한데 그쵸? 이 스포츠클럽 축제라는 이름은 학생들의 소통과 화합, 즐기는 것을 이제 중점으로 했기 때문에 네. 대회보다는 축제라는 명칭이 훨씬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스포츠클럽 축제. 이번 청소년축제에 450여 팀이 참가했는데요.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학생들의 건강한 스포츠 정신을 만나러 가볼까요? 먼저 찾아본 곳은 얼티미트 경기장인데요. 플라잉 디스크를 가지고 상대 팀 구역으로 들어가면 득점하는 팀 경기입니다. 얼티미트, 일단은 원판을 이렇게 날리는 경기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기예요? 약간 미식축구 변형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식축구를 디스크로 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얼티미트 경기에 참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 방과 후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니들이 하는 거 보고 너무 멋져 보여서 시작하게 됐어요. 학창시절에 좋은 추억거리가 또 하나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좋은 추억도 되고 체력과 정신력 성장의 발판도 되죠. 자, 원주 우산초등학교 친구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산초등학교 안녕하세요. 야, 우산초등학교 지금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도 하던 실력이 있으니까 이길 것 같아요. 와, 남자친구들은 이미 결승전에 진출을 했고 여자친구들 지금 준결승전을 앞두고 있잖아요. 자, 결승전에 올라간 우리 남학생들의 기운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거만하지 말고 집중해서요. 집중해서! 야, 우리 여자친구들 잘 들었어요? 네! 자, 거만하지 말고 집중해서 우리의 목표는? 자, 이번에는 작은 공의 빠른 움직임에 집중하는 탁구입니다. 17팀이 결어서 지금 결승전이 한창인데요. 오늘 여기 누구 응원하러 여기 오까지 오셨어요? 네, 우리 손지요. 보니까는 네. 미소만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경기력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어떻게? 아니, 손주분이 이렇게 운동하고 하는 거라 공부 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라 어떤 모습이 조금 더 보기 좋으세요? 열심히 잘해요. 공부는 좀 그렇지만. 자, 오늘 어떤 결과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손주분께 한마디 딱 해주세요. 지금 경기에 이제 들어갔는데. 네. 네. 민규야, 열심히 해. 화이팅. 아, 메달 따면 누구 목에 걸어줬으면 좋겠다. 내 목에. 횡성의 여러 스포츠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곳에서 동시에 진행이 된 경기들. 예선전부터 치열했던 배드민턴과 초, 중, 고 61개 팀이 땀 흘리며 뛰었던 풋살 리그전. 그리고 농구와 배구 등의 구기 종목에서도 실력과 스포츠맨십을 발휘했는데요. 아이들이 뛰어서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 보니까는 정말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네. 좋고요. 네. 학생들이 이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네. 매일 이틀 동안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게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고 들었는데 동네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축제는 네. 사실 학생들이 만남과 화합 그리고 소통의 장이 되고 네. 공정과 도전의 그 스포츠 가치를 배우는 네. 축제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축제를 여는 거고요. 네.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학교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네.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이것이 결국은 학교 공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인성교육의 최고의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남은 경기들이 있잖아요. 응원의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들이 이기고 지는 거와 상관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하는 모습에 저희가 이틀 내내 감동을 받았고요. 네. 여러분들의 그 함성과 열정 이것으로 우리 어른들이 오히려 에너지를 얻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마지막으로 만나본 경기는 피구.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가장 많이 즐기는 운동 종목이 아닐까요? 잘 던지고, 잘 피하고, 잘 잡는 최강팀은 누가 될지. 금메달을 가리는 결승전이 열렸는데요. 팀을 위해서 흘리는 땀과 눈물. 치열했던 이번 스포츠 축제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그리고 그만큼 더 컸습니다. 일단은 우승한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우승해서 좋고 일단 좋습니다 그냥. 아니 보니까는 상대팀도 굉장히 경기력이 좋았어요. 한번 졌는데 이번 결승전에서는 또 이겼다면서요. 네. 어땠어요 이렇게 딱 상대팀을 만났을 때? 상대방은 떨렸긴 했는데 저희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경기를 했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우승을 거머쥐었어요. 선생님도 굉장히 기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소감이 어떠세요? 저희 아이들이 시대에 거쳐서 도대회까지 올라와서 사실 어제 예선에서는 네. 3위로 아슬아슬하게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경기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1위로 우승을 차지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동안 연습 과정이 좀 어땠을지가 궁금하거든요. 1학기부터 이제 3, 4월부터 시작해서 네. 이 아이들이 아침에도 1시간 먼저 등교하고 네. 점심시간도 놀지 못하고 모여서 연습하고 네. 방학 중에도 나와서 아이들이 연습을 했으니 진짜 더운 날씨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고 땀 흘리는 게 우리 친구들이 자라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데. 졌을 때 팀원들 다독거려주고 실수하면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고 상대 팀이 이겼다고 야유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그런 매너 있는 모습이 사실 교실만이 아니라 체육에서 많이 아이들을 경험하고 배우는구나. 그래서 그게 체육에 또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친구도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벌써 이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스포츠 클럽이 있어야 되는 이유네요. 용기와 열정으로 도전하며 자신감을 배웠고 경기의 규칙을 지키며 약속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따르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의 가치를 배우며 더 많이 성장할 우리 청소년들, 그 힘찬 미래를 응원합니다. 입으로도 즐길 수 있고 눈으로도 맛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저랑 함께 맛있게 먹으러 가보시죠. 올해로 16번째 맞는 푸드페스타 익산에서 열렸습니다. 와, 이렇게 익산에 있는 푸드페스타에 나와보니까 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이렇게나 많이 나와있는데 구경할 거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와, 여기 오니까 메론도 있네요. 익산에서 난 메론인가요? 익산에 있는 여산에 있는 수은마을이라고 거기서 나오는 메론이에요. 이야! 속이 엄청 꽉 찼나 봐요. 엄청 무겁고 리본까지 달고 있어서 진짜 여왕 같네요. 붉은색 멜론, 맛도 여왕급일까 궁금한데요. 진짜 달아요. 부드러운데 단맛이 느껴지달까? 푸드페스타가 익산에서 열리는 건 음식에 대한 진심이 있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식품 수도를 꿈꾸며 다양한 행사와 미래 먹거리 개발에 힘을 쏟아온 익산. 이젠 식품 산업을 뛰어넘어 새로운 문화까지 창출하기 위해 일상에서 중요한 음식을 주제로 이를 즐기는 축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와, 관장게장. 우와,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혹시 저 먹어봐도 될까요? 가을 제철 맞은 꽃게에 살이 통통하니 진짜 맛있겠네요. 먹고 또 먹고. 아이 뭐야,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축제에서 맛본다고? 야!
익산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 와, 무슨 냄새지? 이 냄새를 따라가 보면 여기서 냄새가 나는구나. 냄새는 거의 삼계탕급인데 이 안에 뭐가 들었나요? 바지락 칼국수 만들고 있습니다. 라면처럼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오, 라면처럼 먹을 수 있는 바지락 국수인데 다 익산에서 생산된 제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국수 먹었으니까 옆에 고기도 한번 먹어봐도 돼요? 입가심으로 고기도 맛보는 이 행복, 오늘 개 탔네, 개 탔어. 그러면 혹시 이것도 익산? 네, 이것도 익산 제품이고요. 저희가 익산에 140여 개 정도의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식품들이 지금 저희 익산 업체에서 제조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5년 전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정 이후 입주기업 연평균 매출 52억 원! 앞으로 더 기대되죠? 어? 이 쌀은 뭔가요? 우와! 가루쌀? 쌀가루? 이 가루쌀이 뭐예요? 일반 쌀이랑 다르게 불리지 않아도 잘 갈아지는 다른 품종의 쌀을 사용해서 만든 가루예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 신토부리! 역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이게 가루쌀이라고요? 확실히 만져보니까 일반 밀가루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신기하다. 진정한 미식 여행의 시작은 땅부터 살펴봐야죠. 자연에서 나는 건강한 식재료인 가루쌀의 다양한 활약이 기대됩니다. 진짜 이게 일반 빵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진짜 쫄깃한 것 같아요. 가루쌀로 만든 빵 맛있다더니 또 먹어? 진짜 부럽다, 부러워. 밀가루가 아닌데도 되게 쫀득쫀득한데요? 가루쌀로 라면까지. 한국인이 사랑하는 라면. 청년들에게 맛있는 가루쌀 라면을 끓이라는 미션. 아, 짧은 시간이 너무 긴장되는데요. 와, 진짜 보고만 있는데도 라면이 진짜 맛있어 보여요. MZ세대의 장명 센스까지 더해진 가루쌀 라면. 이거 출시되나요? 너무 예뻐 놀라셨나요? 이것은 고등학생 출품작이랍니다. 뛰어난 음식작품에 심혈을 기울여 살피는 분이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 굉장히 이렇게 음식들이 많은데 네.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이게 전주 네. 그 익산 페스타 요리에 대해 고등학생 작품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음식을 심사를 하고 있어요.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이제 예선을 거쳐서 지금 본선만 20팀이 올라왔어요. 전국에서 왔습니다. 와, 저는 일단 네. 너무 맛있어 보이거든요. 네. 혹시 저 좀 먹어봐도 될까요? 네, 요거는 네네. 전시 음식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공기가 나오면은 색깔도 변하기 때문에 이게 코팅을 해놔서 먹을 수는 없어요. 먹을 수는 없어도 보는 관람객들 발길을 멈추게 하는데요. 이런 예쁜 음식은 휴대전화에 저장 필수 맞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퀄리티가 높아요. 고등학생들이 만든 요리인데 퀄리티가 높아서 놀랐어요. 고기도 좋고 맛있어 보여가지고 정말 진짜 먹고 싶은 음식인 것 같아요. 뭔가 긴장된 이 분위기. 미식 레시피 요리 경연대회가 시작되는데요. 3.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왔지만 떨리는 순간입니다. 와, 여기 재료 비주얼이 장난이 아닌데요? 혹시 오늘 어떤 메뉴 준비하셨나요? 닭 백숙이요. 백숙이요? 능이 백숙. 그냥 저희 집에서 가끔 해먹은 음식이에요. 이렇게 통통한 인삼 처음 보는데 이런 건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샀어요. 아, 사신 거구나. 네. 여기는 해산물 파티네요. 네. 오늘 어떤 메뉴 준비하시나요? 오골계 해물 해신탕이요. 여름에 더위가 많이 심했잖아요. 날씨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좀 호감 있게 구별하고. 푸드페스타 미식 레시피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단 60분. 우리 땅에서 난 자연의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해 개성 있는 요리를 하라는 것이 주제. 내 눈으로 살피는 심사위원 곁에 있으면 긴장이 되는데 점수 꿀팁 조금 주세요. 아, 혹시 심사하시면서 어떤 걸 제일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그 익산에 나는 저기 식재료라든가 그다음에 그 한국 식재료에 대해서 뭔가 효율성도 있고 가장 간편식이면서도 창경력이 강한 요리들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젊은 층에서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다양하게 오셔서 그 어떤 좋아하는 특성이라든가 요리의 어떤 트렌드 다 틀린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은 현재 1분 33초 남았습니다. 금방 지나간 한 시간 완성품을 들고 조심조심 제출하는데요. 과연 1등은 누구일까? 아, 보는 사람은 못 고르겠어요. 자식 같은 작품 인증샷 찍으며 마지막 하나까지 점검합니다. 첫 경험이라서 그래도 제 트랙은 다행이에요. 아,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잘하면 상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두근두근 시상식이 진행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불리길 바라는 마음이네요. 영예 대상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와, 너무 맛있겠다. 맛과 영양을 지닌 아름다운 음식을 보는 것도 미식 여행의 행복이네요. 와, 여기 압도적으로 메뉴가 많은데 이 친구가 그 메뉴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만든 요끼고요. 요끼는 그 원래 감자와 치즈를 사용해서 만드는 파스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익산에서 대회가 치러지다 보니까 익산 특산물인 고구마와 쌀가루 그리고 양파를 사용해서 요끼를 만들었고요. 밀키트로 출시했을 때도 소비자들이 먹을 때 좀 편하게 이렇게 조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메뉴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와, 그러면 저같이 자취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요리가 조금 허투신 분들께서도 간편하게 이렇게 요리를 즐겨 먹을 수 있겠네요. 음식에 대한 열정으로 만드는 즐거움을 느끼고 누군가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상상하며 느끼는 행복. 땅에서부터 식탁 위까지 정성으로 모시는 마음이 요리사의 철학임을 깨닫네요. 자연에서 나는 재료들로 만들어진 음식. 여러분들 맛있게 보셨나요? 정말 음식이 하나의 산업이 되고 식품이 하나의 문화가 되는 곳에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요리를 소개해드렸는데 푸드페스타에서 정말 맛있고 재밌게 먹다 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MZ 리포터 유혜정입니다. 제 옆에는 이 한방을 제대로 알려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산 저 산 조선 팔도 다 돌아다니면서 놀고 다니는 한량 조주한량 조주한이옵시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잖아. 왜 갔을 때 거기서 진짜 뭐 조선시대도 온 사람도 아니고. 조선시대에서 진짜 왔지 그러면은. 양반이 그러면 그렇다는 줄 알지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근데 피부가 너무 좋다. 양반은 어머. 원래 피부가 좋아. 한 방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피부가 좋아. 한 방 오늘 제대로 한 번.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500살 차이 나는 할아버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 네 맘대로 불러라. 내가 500년 동안 여기 다 돌아다녔는데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 응, 할아버지 가요. 응, 앞장서세요. 아유 어르신 오늘 제가 모셔야 돼서. 그래. 그래서 찾은 이곳 바로 제천 비룡담 저수지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숲길이 조성돼 있는데요. 숲과 물, 바람을 모두 느끼면서 건강까지 다질 수 있죠. 한방 생태숲과 캠핑장, 둘레길까지 한방에 만날 수 있는 치유숲길 산책 코스로 최고네요. 야 좋다 그래. 할아버지. 어. 아 근데 풍경도 좋지만 너무 배고파요. 밥 사주세요. 밥. 밥은 밥. 조금 더 구경하다 가자. 아, 할아버지 배고프다고요. 그래. 아 나 때는 원래는 여기 앞에 가면은 진순성천 깔려 있는데 요즘은 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안 되죠 안 되죠. 직접 가야 돼요 이제. 그래. 상다리 부러지게 어떻게 밥 한 숟가락 하러 가자. 가자. 할아버지 가. 최고. 제천에 오면 꼭 챙겨야 하는 맛 뭔지 다들 아시죠? 아이고 주인 장양반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귀한 약초가 듬뿍 들어간 상다리 부러지는 한상 있다고 내가 소문 듣고 왔는데 제대로 오셨습니다. 예 그러면 어디 한번
한상래와 주식에. 네, 들어가서 잠깐만 기다리시죠. 아, 내가 들어가면 됩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순식간에 차려진 한방 요리 한상 차림, 밥부터 다르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제천이 약초의 고장이다 보니까 이 제천에 와서 한 끼를 드시더라도 이 각자 남자 여자의 몸에 맞게 밥을 짓고 또 이 약초 쟁반도 제천에서 나오는 약초와 각종 버섯 기타 이제 한우를 가지고 몸에 아주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거 지금 밥이 그래. 달라요? 네, 밥이 다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이건 여자 밥. 네. 당귀, 청궁 등의 네 가지 약재를 넣어서 이제 물을 달여서 짓는 거고. 이건 남자 밥. 저건 남자 밥. 인삼물 군으로 해서 이제 네 가지 약재를 넣어서 그걸로 밥을 짓는 겁니다. 네. 와, 듣고 먹으니까 진짜 건강해지겠네, 할아버지 요리. 우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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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냄새부터가 너무 고급스럽다. 아, 약밥 같아, 약밥. 이야. 황금색이야, 밥이. 오, 진짜 색이 다르다. 그러네, 색이 다르네. 오, 이렇게 달라. 오. 반찬보다 더 숟가락에 가는 밥이라니 밥이 보약이네요 정말. 와, 밥만 먹으면 진짜 맛있다. 이게 끝이 아니죠. 황기, 오가피 등 16가지 약초를 달인 물에 산야초와 제철버섯, 견과류 등으로 음양오행의 균형까지 맞추고 덤으로 1등급 한우 수육까지 함께 먹는 이것 바로 약초쟁반입니다. 말도 못해? 말도 안 나와? 향긋해. 향긋. 향긋하고 이 식감이 너무 좋아요. 버섯 씹는 식감에 요게 또 신한순에 상큼하게 딱 들어오네요. 약초 육수에 갓까지 버섯과 한우까지 한 입에 한 입 푸짐하게 먹어야 제천에서 밥 좀 먹었다 소리 하잖아요. 야, 아니 이 처음에 들어오는 이 향이 뭐지? 너무 풍부하다 이게. 그쵸? 그리고 고기가 일절 질기지가 않아. 부드럽다니까. 네, 이게 어디론가 없어졌어. 혀식을 그래. 뻔했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아, 그러진도 마요. 현지 고기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야. 좋아. 능이, 송이, 표고, 연자육, 구기자, 은행, 잣, 호두, 양지, 사태, 우설의 환상궁합. 힘이 솟는다. 와. 아. 덥네. 어? 더워, 더워. 진짜 덥다. 와. 아휴. 야, 이게 무릉도원이다. 이게 무릉도원일세요. 이게 무릉도원일세. 속 든든하게 챙겨 먹은 뒤에 어딜 갔을까요? 아하, 제천 한방 데이트 코스 제대로네요. 아우, 배불러. 여기님, 아우, 우리 진짜 너무 잘 먹었잖아요, 준이야. 진짜. 배불러. 근데 또 그런 거, 명희님 아시죠? 네. 밥 배 따로, 무슨 배 따로? 떡 배 따로. 맞아요, 떡 배. 떡 배 따로. 그럼 재료부터 살펴보죠. 생당귀와 잣, 꿀, 그리고 껍질 벗긴 팥과 잣가루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만들어 볼 떡은 바로 승검초 단자입니다. 찹쌀가루에 당귀 즙을 넣어 만드는 약선떡인데요. 달콤한 꿀과 껍질 벗긴 팥을 배 앞에 만든 소를 떡 반죽 안에 넣고 동글동글동글 굴려주다가 잣가루로 옷을 입히면 완성입니다. 짜자잔! 약초의 고장 제천에서는 떡도 특별하답니다. 약선떡, 승검초 단자 어떤가요? 아, 너무 잘 만들었다. 야. 이건 제가 만든 거. 네. 명희님, 이거는 조도령궁이 만든 거. 뭐가 제일 잘 만들었어요, 선생님? 누가 다 잘 만들었네? 그런 대답 싫어요. 정확한 대답해 주세요. 아이고, 참. 애교를 막 떨어서 제일 예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해줘, 해줘. 어깨가 잘 받긴 해요. 제가 만든 게 제일 큼지막해요. 그쵸, 맛있을 것 같아요. 제일 싫어하네. 그래서 한번 먹어볼 거예요. 제가 먼저 먹어도 괜찮을까요? 아이. 와. 우리 피자 치즈 먹으면 이렇게 쭉 늘어나요. 찰떡. 찹쌀이 쭉 늘어나니까 이거 재미도 있고. 씹을 때 왜 이렇게 고소해요? 고소해. 너무 고소. 자식 그렇게 고소하지. 어머머.
오빠. 섹시하게 어울리냐? 내가 만든 승검 조단자 겁나게 쫀득거리지 쫀득쫀득 아~ 와 세상에 엄청 달지 너무 좋다 얼쑤 짠해서 같이 먹을까요? 그러면 네. 형님 드세요 형님도 나도 하나 둘셋 승검초 제천에서 승검초 단자 꼭 즐겨보세요 남자 네. 오늘 참 맛있게 잘 먹고 잘 놀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잘 먹고 잘 놀았으니까 서로 갈 길들 갑시다. 벌써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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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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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조주환 씨 컨셉유지 컨셉유지 아직 이제 할아버지 컨셉유지. 아니야? 네 아직 왜 아직? 피로 풀고 가실 우리 할아버지가 또 든든하게 또 화이팅 하실 수 있잖아요. 뭘 할아버지 오세요. 할아버지. 아유 그 있어 있어요. 아유 뭘 이렇게 말이 많아. 믿고 가라니까. 아니 처음 보는 사람 어떻게 믿어? 정말. 글쎄 믿어보시라니까요. 한방의 맛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마지막 데이트 코스. 바로 여긴데요. 슬슬 감이 오시죠? 벗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에이, 벗어요. 아, 왜요? 아유, 그 양말 벗으라고요. 뭔 생각하셨어요? 아니, 양말을 왜 벗어요? 아니,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어떻게 처음 보자마자 양말을 벗고 발을 보여달... 벗어요. 얼른, 얼른. 산책과 식사, 디저트까지 챙긴 한방 데이트. 마지막은 하루의 피로를 쫙 풀어주는 조격 어떠신가요? 침향, 육개, 천궁, 작약, 황계, 귤피 등이 들어간 약초 주머니를 퐁당. 한방 약초물이 우러나오면서 발의 피로를 스르르릉 녹여준답니다. 아, 좋다, 좋아. 와, 행복해. 아. 야. 노곤노곤한 상태에서 이것 한 잔 어떤가요? 네, 괜찮으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최고야, 최고. 고맙습니다. 고가시면서 예. 쌍화차나 대추차 한 잔씩 하면 더 느끼고 맛도 좋아요.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요즘 면역력 떨어지기 쉽잖아요. 이맘때 먹으면 참 좋은 쌍화차와 대추차. 조격과 한방차라니 환상의 조합이네요. 쌍화차 같은 경우는 7시간 동안 만드는데 12가지가 들어가요. 12가지나? 엄청나나. 대추차 같은 경우는 이제 5시간 20분 동안 만들어요. 드셔보면 달콤하지 약간 얄쌍하면서 훅 당기는 맛이 날 거예요. 자꾸 당기는 맛이에요. 그거 한번 맛보세요. 아, 예.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발은 따뜻하고 한방차 덕분에 속까지 뜨끈해지는 효과. 이쯤 되니 노래가 절로 나오겠는데요. 야, 때려라 한방 때려라 전 먹더님까지 꽉 짜서 때려라 너무 잘한다 노래를. 야, 한방 죽이네. 한방 치유 숲길 산책 후 한방 약초 쟁반 건강 밥상 승검초 단자까지 한방으로 한방의 기력 회복한 두 사람 조격 한방에 뻗었네요. 자 촬영 끝났습니다. 지금 아 끝났어요. 어우 훅 잤네. 오 깨우네요. 너무 좋네. 혜진님 내일은 또 어디예요? 이게 다가 아니잖아. 아,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내일. 내일 만납시다. 내일 만납시다. 몇 시에 내일. 오면 돼? 어디로 가? 그냥 일자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 그래 아까 제천 거기서. 네, 거기서 봐, 거기서. 경험할수록 놀랍고 느낄수록 만족스러운 그것 바로 건강과 즐거움 맛까지 만날 수 있는 한방 데이트인데요. 또 만나고 싶고 또 먹고 싶은 제천 한방의 맛. 여러분도 느끼고 싶으시다면 고민하지 말고 여기로 오세요. 어디로? 약초의 고장 제천으로요.
참석하신 회원들이 많아서 좀 든든하시겠습니다. 사천에 계신 회원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아주 좋습니다. 날이 많이 선선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단풍도 들고 가을 되면 여기저기 다 이쁠 것 같아요. 사천 독림동 백나무는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인 1982년 옛 삼천포시, 지금의 사천시 보수로 지정된 백나무입니다. 450년 수령에 키 18m, 가지 펼친 폭 20m, 가슴 높이 둘레는 무려 7.5m로 압도적인 재원이죠. 그런데 독림동 백나무는 재원 측정 과정이 까다로웠습니다. 가슴 높이 둘레는 지면에서 1.2m 높이의 나무의 둘레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독림동 백나무는 보시다시피 몸통 줄기에 울룩불룩한 혹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재원 측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죠. 많은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논의 끝에 7.5m로 측정했는데요. 가슴 높이 둘레로만 보았을 땐 창원 북부리 백나무 또 고성 금산리 백나무보다 큰 크기로 국내 최대 크기의 백나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가 작년에 봤을 때보다 훨씬 수세가 지금 많이 쇠락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버섯도 많이 피어 있고 괜찮은가요? 예전에는 이게 자신이 뿌리 내리고 있는 지역의 환경, 또 기상 조건에 맞춰서 잘 적응해서 무난하게 살아왔는데, 요즘은 뭐 기후 위기로 인해서 극한적인 기온 또 뭐 폭우, 뭐 추위 이런 게 오니까 특히 이제 노보수는 제대로 네. 이제 생육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죠. 또 이렇게 높은 길이를 가진 나무들은 네. 수액을 가지 끝 위까지 올리는 데 상당한 무리가 있고 또 수분을 메우는데 아주 부담이 크게 네. 느낄 거로 봅니다. 네. 그만큼 생육 환경이 안 좋아졌다는 네, 말이죠. 네, 네. 물론 뭐 기본적인 수령도 오래되었으니까 또 이제 그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는 데도 이제 한계가 있다고 봐야죠. 노고수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우선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만드는 광합성 양, 그리고 그 광합성을 하는 데 사용되는 물의 양을 나타내는 수분 이용 효율, 그리고 잎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체크하는 기공정산 속도와 같은 생리 특성 변화를 보고 생육 상태, 그러니까 수세를 진단하게 됩니다. 건강한 나무일수록 광합성 양이 많고 수분 이용 효율이 높고 기공정산 속도도 빠르겠죠. 우영우 백나무로 알려진 창원 북부리 백나무가 천정기념물로 지정되었고, 또 고성군 대감면 금산리에서는 이보다 더 큰 백나무를 발견하여 소개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 독림동 백나무는 위 두 나무보다 더 큰 재원을 가지고 있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백나무 지존입니다. 그런데 천정기념물이나 도기념물이 아닌 지금 보수라서 일까요? 지금 생육 상태가 좋지 않는데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한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이 옹이라든지 막 튀어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세월의 무게를 많이 견뎌낸 그런 나무기 때문에 상처가 깊을수록 그 어떤 깨달음이나 많은 걸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신령스러운 기운이 우리한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 나무는 보니까 너무 웅장하고 또 군데군데 혹들이 많이 달려가지고 오랜 세월을 견뎌온 그런 나무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엄청 오래됐다고 보니까 이 나무의 가치를 제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이 지역민들은 포구나무라고 불렀어요. 이제 항구에 의뢰이 한두 그루 있고 그친 이제 바닷바람을 쐬고도 잘 자라고 하니까 삼천포 항을 지키면서 여기 뱃사람들의 애환이나 어떤 뭐 기쁨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담고 함께 했던 그러한 나무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죠. 걷기 좋은 도시 경주. 구석구석 아름다운 문화재와 멋진 길을 많이 가진 곳인데요. 오늘은 이곳 진평왕릉에 한 가족이 여행을 왔네요. 네, 세 분 편하게 대화하시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네네, 마주 보시기도 하시고, 네, 좋아요. 여행 나온 가족을 안내하며 열심히 사진을 찍는 남자. 특별한 경주 도보 여행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네, 조금 걸어오실게요. 아주 좋아요. 네, 좋습니다. 찍을게요.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주에서 걷기 좋은 도보 여행길을 만들고 있는 동네 탐락꾼 김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가 하는 일은 경주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화 자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또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재밌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지수 씨는 로컬 크리에이터 대신 동네 창작꾼이라는 친숙한 이름을 짓고 제일 먼저 경주의 멋진 길을 연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도보 여행과 스냅사진이 결합된 투어 프로그램이 생겼죠. 사실은 제가 경주에서 지내게 되면서 이 경주라는 도시를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친숙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어떤 단어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하다가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단어를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로 설명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로컬이라는 단어를 동네로 한번 바꿔보았고 크리에이터라는 단어를 한번 창작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진평왕은 아들이 없었는데 부득이하게 딸을 왕으로 세워야 했던 어떻게 비운의 왕이었어요. 하지만 진평왕의 결단 덕분에 우리 역사에서 최초 여왕이 등장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 자원과 문화재가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를 전공한 덕에 설명도 술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멋진 사진을 남기기 위해 분주합니다. 아유,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더우셨죠? 아,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쌀 베이커리에서 만든 간식을 조금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건강한 재료로 만든 좋은 식품이니까 아마 드시면서 여기 김평왕릉 한번 느껴보시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겁니다. 네, 드릴게요. 자, 간식 하나도 있어요. 경주에서 만들어진 제품 중 기념이 될 만한 것들로 골라 준비합니다. 여행자가 일일이 찾아낼 수 없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 제공하는 거죠. 네, 맛있어. 맛있어. 여행객들이 간식을 즐기는 동안에도 지수 씨의 촬영은 계속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순간을 담기 위해서죠. 일단은 제가 그냥 걷기를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화재가 굉장히 많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다녀보니까 경주만큼 걸어서 여행하기 좋은 도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만 좋은 거 혼자 간직하지 말고 많은 분들께 소개하면서 경주의 매력을 전하자. 그런 컨셉으로 한번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해드린 프로그램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걷다 경주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인 그 편지 쓰기 시간입니다. 오늘 편지 쓰기는 1년 뒤 나에게 쓰는 편지예요. 2024년 8월 21일 날 다시 편지를 열어보셔가지고 오늘 경주에 오신 이 느낌과 분위기를 기억해보시면서 다시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의 나에게 혹은 함께 여행을 온 서로에게 편지 쓰는 시간을 꼭 가진다는 지수 씨. 편지지 하나도 경주 작가가 직접 만든 새로 쓰기 편지지를 이용해 경주만의 매력을 더합니다. 처음엔 쑥스러워하다가도 어느 순간 다들 편지 쓰기에 몰입하는 모습이 늘 보기 좋다고 하네요. 사실 이제 경주라는 도시가 제가 한번 다녀보니까 가장 큰 매력은 느림과 여유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편지 쓰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조금 더 내 생각을 정리하고 느리게 쓰는 시간을 통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한번 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23년의 내가 24년의 너에게 쓰는 편지야. 현재 심리적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 1년이 지난 너는 그 변화를 모두 보내고 안정적인 감정을 찾은 너를 만나게 될 것 같아. 그런 너를 만나게 될 나는 너를 설레는 마음으로 너를 기다리고 있어. 안녕. 간식과 편지 쓰기가 끝이 아닙니다. 지수 씨와 함께하는 여행엔 기념품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여행한 계절의 경주를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제작한 향수입니다. 향기와 함께 푸르렀던 경주의 8월을 늘 기억할 수 있겠죠? 진평황릉에서 숨머리길을 따라 여행이 계속됩니다. 이곳에는 황토길이 있어 맨발 걷기를 해보기에도 좋은 산책로네요. 지수 씨가 직접 걸으며 만든 도보 여행 코스는 어느새 60여 개가 됐다는데요. 계절마다 경주의 매력이 가장 돋보이는 코스를 정해 추천한다고요. 가장 좋아하시는 건 제가 소개해드리는 길들 대부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길들이다 보니까 경주에 이런 곳들이 있었냐 하시면서 되게 새롭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셨고, 특히나 경주가 좀 관광지로서 많이 알려진 곳이다 보니까는 이제 부곡사나 석굴암 같은 곳들은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 근데 제가 하시는 투어 오시고서는 너무 좋았다, 경주와 가진 매력을 느낄 수 너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관광 명소와 SNS 핫플만 가보는 여행 말고 경주만의 매력이 가득한 길을 걸으며 색다른 산업사진까지 갖게 되는 여행. 경주를 사랑하는 청년, 동네 창작꾼 덕분에 경주의 콘텐츠가 더 풍성해집니다. 네, 오늘의 이 시간을 좀 이렇게 향기로도 기억되고 사진으로도 물론 남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이렇게 시원한 공기에서 이렇게 자연도 느낄 수 있었고 아주 오감으로 느끼는 그런 경주가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경주에서 느낀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경주의 색을 잘 담아낸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지수 씨. 동네 창작꾼이라는 이름에 맞게 여행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김지수 씨가 경험하고 만들어갈 경주의 또 다른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저는 지금 제가 한 4년 동안 걸어온 경주 곳곳의 길들을 조금 둘레길처럼 이제 만들어서 경주로 오시는 분들이 경주의 구석구석 다양한 매력들을 조금 보실 수 있게끔 그런 길을 조금 소개해드리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더는 경주에 있는 다양한 청년 작가분들과 또 로컬 크리에이터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창작자들이 살아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해 나가고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경주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여행. 계절마다 다른 색으로 빛나는 경주의 길을 소개하는 동네 창작꾼 지수 씨와 함께 특별한 여행의 추억을 남겨보시면 어떨까요?